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1992년 4월 25일,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이른 새벽, 일본 도쿄 시부야에 살던 한 중년의 여성이 평소처럼 산책을 나가다가 믿지 못할 광경을 발견합니다. 속옷조차 입지 않은 나체의 남자, 게다가 몸 곳곳에는 구타를 당한 듯 멍자국과 함께 상처가 여기저기 나 있었죠. 놀란 여성이 일단 다가가 봤는데 다행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바로 신고를 했고 이 남성은 근처 병원으로 이송이 되는데 신분을 확인한 병원 관계자들이 또 한 번 놀라게 되죠. 나체의 남성은 일본의 전설적인 가수 오자키 유타카였던 겁니다. 여러분 혹시 한국의 포지션이라는 가수가 불렀던 I Love You라는 노래 아시나요? 이게 2000년도에 다수의 음악방송에서 막 1위를 하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곡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의 원곡자가 바로 오자키 유타카죠. 그래서 한국에서도 아름아름 이름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1983년에 데뷔를 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좀 낯설었던 락앤롤이라는 장르를 일본에 전파하게 됐고 이걸 또 상업적으로도 크게 성공시킨 뮤지션이라고 볼 수 있어요. 보시다시피 외모가 굉장히 수려하고 또 스타일도 좋았기 때문에 당시에 그의 인기는 정말 그야말로 대단했죠. 그는 도쿄 세타가야구라는 부촌에서 1965년에 태어났는데 성장하면서 줄곧 뛰어난 성적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다 도쿄의 한 명문 고등학교에 입학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흡연과 음주의 문제를 계속 일으켜서 정학을 반복하다가 끝내 자퇴를 하게 되죠. 이때 오자키는 평소에 취미로 즐기던 음악에 본격적으로 매진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83년 17살의 어린 나이에 앨범을 발표하면서 데뷔에 성공하게 되죠. 이 사춘기 학생들이라면 누구라도 공감할 수 있는 굉장히 솔직한 가사, 게다가 뮤지션이 너무도 잘생겼고 심지어 약간 자퇴생이다 라는 어떤 반항적인 이미지가 덧붙이면서 첫 앨범은 대히트를 칩니다. 그러면서 일본 내에서 뭔가 10대들의 대변자, 청소년들의 우상 이렇게 불리면서 승승장구하게 되죠. 그렇게 데뷔 5년차 1988년 2월에 22살의 나이였는데 시게미라는 여성과 결혼을 하게 돼요. 그리고 1년 후에 사랑스러운 아들 히로야까지 얻게 되면서 가수로서의 성공과 가정의 행복까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듯 했습니다. 그러던 오자키가 1992년 4월 25일 나체로 쓰러진 채 발견된 겁니다. 사실 그때 막 6집 앨범 녹음을 마친 상태였고요. 또 평소에 굉장히 꿈꾸던 도쿄 무도관에서의 대형 콘서트를 두 달 앞둔 시기였어요. 참고로 여기서 무도관이란 건 그 요즘에 일본 도쿄돔처럼 가수라면 누구나 꿈꾸던 그런 공연이고 무대였죠. 이 사진은 그 당시의 실제 모습인데요. 대형 이벤트를 앞둔 시점에서 몸에 상처를 입고 길에서 발견된 거, 이거는 가족들만 놀랄 일이 아니라 대중들에게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을 겪은 건지 궁금증이 증폭될 수밖에 없었죠. 자, 병원에 이송된 오자키는 응급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내 퇴원을 해요. 바로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불과 몇 시간 후인 오전 10시 상태가 급격히 안 좋아지면서 또다시 병원에 실려갑니다. 그리고 병원에 도착한 지 1시간 만에 숨을 거두고 말았죠. 갑작스러운 오자키 사망 소식에 팬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열린 장례식장에 무려 4만 명의 인파가 몰렸다고 해요. 당시에 일본 정치가들까지 나서서 오자키의 죽음을 애도할 정도로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사망 원인이 뭐였을까요? 병원이 발표한 공식적인 사인은 폐수종입니다. 폐에 이제 많은 점액이 축적되면서 호흡 곤란을 일으켰다라는 건데 그런데 이것만으로 석연치 않은 부분들을 다 풀어내기가 좀 힘들어 보이는데요. 우선 오자키가 처음 발견된 시점에 나체 상태였고 몸 곳곳에 폭행 흔적이 보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일부 언론과 팬들은 오자키의 죽음을 추적해야 된다라는 주제로 아주 떠들썩해졌죠. 그래서 알아보니까 오자키는 실제로 사망하기 전까지 주위 사람들과 상당한 마찰을 겪었던 게 밝혀집니다. 먼저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사람은 전 소속사 마더 엔터프라이즈의 대표 후쿠다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회사 관계자들까지였죠. 이들의 갈등은 수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오자키의 인기가 굉장했어요. 그러자 회사는 그에게 그 특유의 반항아 이미지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라고 권유하게 되죠. 근데 오자키는 그런 모습을 좀 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이미지 변신을 원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소속사와 의견 충돌이 생겨나게 되는데 뿐만 아니라 이제 소속사가 재정적인 어려움을 처하게 돼요. 그래서 청산해야 될 빚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 소속 연예인인 오자키에게 과도한 스케줄을 요구했고요. 이런 압박과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그가 결국 미국에 잠깐 가서 휴식의 시간을 갖겠다 합니다. 그런데 이때 마약성 약물에 손을 대게 되면서 중독이 시작됐죠. 점점 뭔가 불안정해지는 오자키는 끝내 일본에서 마약 스캔들로 입방아에 올랐고 이후에 자살 미술 사건이 있었을 정도로 아주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이후 오자키는 소속사와의 계약을 끝내고 직접 개인 소속사를 차리게 되는데요. 어쨌든 전 소속사와의 워낙 관계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또 대중에게 잘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팬들 사이에선 회사 대표 후쿠다가 혹시 그를 청부살인한 게 아니냐라는 음모론이 제기됐습니다. 추 조사 결과 전 소속사와 오자키는 법적 분쟁을 통해서 어느 정도 협의를 진행 중이었다, 화해의 모드였다라는 사실이 밝혀졌고 실제 경찰 수사를 통해서 이 대표와 또 회사 관계자들이 어떤 살해 혐의점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라는 점도 드러나게 됩니다. 용의선상에서 빠지게 되죠. 그 다음으로 오자키의 죽음과 큰 관련이 있을 것으로 지목된 사람은 의외의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오자키의 부인 시게미. 그녀는 남편이 개인 소속사를 차린 이후 성공적으로 컴백을 하는데 누구보다 큰 도움을 준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비슷한 시기에 아들까지 얻었고 뭐 음악 활동과 개인사가 안정기에 접어드는 듯 했죠. 그러다 1991년 오자키는 일본의 인기 여배우 사이토 유키와 불륜 의혹이 불거집니다. 그러면서 대중들이 그전에 몰랐던 가정불화가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데 사실 오자키는 이 소속사와의 마찰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자신이 새롭게 운영하는 이 소속사를 통해서 더 많은 압박을 받게 됐죠. 그 과정에서 생긴 모든 문제를 막 아내인 시게미에게 다 표출해왔던 겁니다. 아내는 남편을 이해하려고 했지만 오자키가 끝내 폭력까지 행사하게 되면서 두 사람은 비밀리에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던 겁니다. 오자키가 사망했던 그날 최초로 이송된 병원에서 사실 상태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더 큰 병원으로 옮겨라 라고 권유를 했는데 이상하게도 서둘러 퇴원을 했죠. 그때 오자키를 집으로 먼저 데려가겠다 라고 주장한 사람은 아내 시게미였습니다. 정황이 이렇다 보니 오자키의 죽음을 조장한 사람이 아내라는 주장일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시게미는 오히려 이런 의혹에 크게 반발했는데요. 먼저 남편의 불륜이 알려진 후에 이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건 사실이다. 하지만 오자키가 내연녀와의 관계를 정리했고 가정에 충실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문제가 더 심각해지지 않았다라고 해명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병원에서 오자키를 바로 데려온 건 그가 단순히 술에 취해서 숙취에 시달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사망 전날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자키는 밤새 친구들과 술자리를 즐겼습니다. 그가 거의 반 죽음 상태로 발견됐을 당시에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의 알코올이 있었고 또 온몸에서 술 냄새가 진동했죠. 그런데 그 술자리엔 아내 시게미도 함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혼소송 중이긴 했지만 관계를 회복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만났기 때문에 함께 술자리를 했다고 해요.
이후에 오자키가 우연히 식당에서 다른 친구들을 마주치게 되는데 아내에게 난 더 한잔하고 갈 테니 너 먼저 가라 라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은 당시 CCTV와 종업원의 진술로 확인되었습니다. 이후에 아내 시게미가 다시 남편을 만난 건 아침에 병원에서였습니다. 이후에 퇴원을 했고 집에서의 상황은 오자키의 친형인 야스시의 자서전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동생이 쓰러졌다는 소식에 급히 매니저와 함께 동생 집으로 향했죠. 그리고 당황해하고 있는 시게미를 도와서 몸을 막 가누지도 못하는 오자키를 눕혔고 술이 깰 수 있도록 차를 가져다 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오자키가 마치 뭔가 막 싸웠듯이 주먹을 막 허공에 내둘렀다고 했고 이게 조금 이상하게 보이기도 했죠. 심지어 막 가라테 공격 자세를 취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 모습을 보던 아내는 한숨을 쉬면서 매니저한테 다시는 남편이 이렇게 과음을 하지 못하게 좀 도와달라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자, 여론이 모두 아내 시게미를 의심하는 상황에서 1994년 오자키 죽음에 대한 일본 특집 방송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취재진이 이 아내가 죽음에 관련되어 있다라는 의혹점을 제기하게 되는데 그러다 시게미로부터 고소를 당하게 돼요. 결론적으로 시게미는 재판에 승소했죠. 그리고 프로그램은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내에 대한 이 의심점도 좀 수그러드는 듯 했어요. 실제로 좀 생각해보면 두 사람이 아들도 있고 관계를 회복하려 했다면 그녀가 살인을 저지를 동기가 전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건의 방향을 완전히 뒤틀 만한 내용이 공개되는데 그게 바로 오자키의 부검 결과였습니다. 체내에서 다량의 각성제 성분이 발견됐어요. 각성제라는 건 신경계를 자극시켜서 흥분을 유도하는 약물이라고 할 수 있죠. 몸이 피곤할 때 먹을 수도 있지만 이걸 과다 복용하게 되면 중독과 이상현상을 동반합니다. 특히나 각성제 중독자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증상은 혼자 넘어지거나 혼자 구르기도 하는 그런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렇다면 오자키의 몸에서 여기저기 발견된 이 멍자국들은 구타의 흔적이 아니라 술에 취해서 또 각성제에 취해서 어딘가에 막 넘어지고 부딪혀서 생긴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부검 결과 폭행의 흔적은 없다라고 나오게 되죠. 이 사건이 타살이 아니라는 중요한 증거였는데요. 또 다른 것도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오자키의 유서였죠. 아니 뭐 유서가 있었다면 이건 빼박 아니냐 싶지만 이 유서 또한 석연치 않습니다. 유서는 사건 당시에 공개된 게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한참 흘러서 19년이 지난 2011년 오자키의 아들 히로야가 성인이 돼가지고 우리 아버지의 유서였다 라면서 두 장의 글을 잡지사에 게재한 겁니다. 자, 이 유서로서 그가 타살이 아닌 자살을 했다는 게 확실시되는 분위기였지만 여전히 의혹은 남아있었어요. 사실 오자키는 그 사망 전에도 스트레스로 인해서 자살 기도를 여러 차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두 장의 유서가 정확히 언제 작성된 건지는 알 길이 없다는 거죠. 게다가 왜 이걸 19년이 지난 이제 와서 공개를 하는지가 궁금했는데요. 그건 엄마 시게미가 아들이 성인이 돼서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을 때 밝히고 싶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 아들의 입장은 어떨까요?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살해를 당했다고 확신하진 않지만 자살은 아닌 것 같다라는 아주 애매모호한 말을 남겼죠. 사망 전날 오자키를 만나서 술을 마셨던 지인들은 그가 평생의 꿈이었던 공연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들떠 있었다고 합니다. 곧 앨범도 나올 거고요. 그런 사람이 쉽게 목숨을 포기했다는 건 어딘가 앞뒤가 맞지 않았죠. 게다가 사망 직전까지 오자키를 지켜봤던 친형은 그는 뭔가 그 집 안에서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쳤던 것으로 보인다. 뭔가 마지막까지 싸우고 있었다. 라고 말하는데요. 정말 쉽게 답을 낼 수 없는 수많은 의혹을 남긴 오자키 유타카의 죽음.
그가 세상을 떠난 지 이제 30년이 가까운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여러 가지 음모론이 떠돌고 있죠. 몸에 남아있던 그 선명한 상처들은 정말 각성제 부작용으로 그가 넘어져서 스스로 만들어낸 상처였을까요? 아니면 오자키 본인만 알고 있는 어떠한 사건의 흔적일까요? 생전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음악을 만들던 오자키는 이렇게 파란만장한 삶을 다소 허무하게 그리고 찜찜하게 마무리했습니다. 그의 음악을 즐기던 팬들은 이 사실에 아직도 마음 아파하고 있죠.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